전입니다. 96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2단 평행봉 1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네, 구르판을 밟아서 몸 펴서 우뽕잡기. 네, 아우, 지금 아주 원형 네. 활기. 네, 공중 돌아서 잡았죠? 아주 좋은 연기, 어려운 고급 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굽히면서 돌았네요. 네. 새로운 경기 연기를 네, 보여줬죠. 마루에서 하는 동작을 공에서 움직이면서 된다는 것참 어려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펴서, 아, 네. 약간 불안한 듯 했습니다만, 네, 아주 아직까지. 착지도 좋았습니다. 조두환 선수, 17살입니다. 145cm, 37kg입니다. 중국 선수들의 2단 평행봉 경기를 보셨습니다. 눈 펴서 우뽕 잡았죠? 그래가지고 모두 남쓰기를 이용한 이 발의 장면이죠? 장면이죠? 네, 앞공중 돌면서 몸 비틀어 잡기. 네, 실수 없이 등과 종목도 아주 여유있게 동작을 했습니다. 모두 6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죠. 네. 역시 마지막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가장 기량이 높은 높은 선수들이 선수. 나오는데요. 네. 몸 펴서, 두번 펴서 공 돌아내리겠습니다. 아주 여유있게 동작을 내렸습니다. 네, 조두환 선수의 2단 평행봉 경기를 보셨습니다. 참, 평행봉이 우리 여러 선수들에게는 참 어려운 그런 그 종목입니다. 근력을 이용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 또 아랫봉에서 윗봉을 이동하는 그 동작이 아주 어려운 동작이죠. 가지고 평점을 내게 되죠. 근데 네. 삼수는 9.5가 나왔네요. 네.